학교 부근의 고층 아파트가 들었을 경우 일조권 침해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학습 환경 보호 등 교육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만 경남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자폐증이나 지체장애 학생 200여 명이 공부하는 층강학교입니다. 학교 바로 옆 세 곳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지금은 학교의 햇볕이 뇌리째지만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하루에 연속해서 1시간도 햇빛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보아지매. 학부모들은 창원시가 학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크게 반발합니다. 20년 정도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도 피해를. 학교 보건법에는 정비구역의 학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환경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일조권 등 학교 학습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습니다.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학습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고 뒤늦게서야 일조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일조권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경남교육청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.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.